슬로우님, 슬로우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러고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뭐라고? 아이디가 털려서 구글 계정에 털려가지고 해킹을 당했다고요. 너무 오버했나? 오버해도 괜찮죠. 썸네일부터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죠? 제 신용카드가 털려가지고 44만 원이 결제되는 사건이 지금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용카드가 아니라 구글 계정이 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보안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구글 개인정보 올렸잖아. 나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제 바로 옆에 계시는 분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구글에서 전액 다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3월 말쯤 조심스러운 로그인이 시도가 된다는 메시지거든요. 아,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거구나. 그래서 저는 아주 비웃으면서 휴대전화로 로그인 기능을 설정을 내가 했어. 내가 로그인을 할 때 휴대전화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너무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설정을 했는데도 아이디가 뚫렸다는 거야. 이거 바꾸고 나서 또 해커들이 공격을 한 거지. 내 비밀번호를 사용한 의심스러운 로그인 시도가 딱 뜬 거야. 그랬을 때 나 또 안심을 한 거지. 야, 역시 구글 대단하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를 다 차단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이때 내가 비밀번호를 바꿨어야 돼. 근데 나는 구글을 믿었지. 그리고 나서 뚫려버려. 갤럭시를 로그인을 한 거야. 나는 이 로그인 기록을 보고는 아니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지메일을 들어오나. 지메일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거 비밀번호를 바꿨어. 근데 4월 3일날 이런 메일이 왔어. 구글 플레이 계정에 뭔가 좀 바뀌었다는 게 온 거야. 그때 내가 뒤통수를 탁 맞은 느낌이었어. 아, 구글 플레이 결제 아니나 다를까 11만원씩 4번 결제가 돼 있는 거야. 카드사 결제 내역을 딱 보니 4월 1일날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 이렇게 4번에 걸쳐. 와, 이때 내가 뒷목을 자꾸 딱 쓰러졌지. 우리가 유튜브에서 뭘 보기 위해서 결제를 했잖아. 근데 그때 구글의 결제 수단이 등록이 돼버리고 추가 인증 없이 결제가 되는 거 같아. 유튜브? 맞아. 나 그래갖고 아 진짜 편하다 이랬었어. 유튜브 할 때 그걸 이용한 거야. 그 내가 편리한 반대급으로 상대방이 내 아이디만 로그인을 하면 결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네이버 페이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결제를 할 때는 다른 비밀번호 넣게 한단 말이야. 맞아. 나 그래서 영화 그때 결제할 때 와 이거 진짜 클릭만 하면 바로 되는구나 되게 편하다 이랬었거든. 여기서 꼭 내가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구글에 등록된 결제수단은 빨리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결제수단에 있는 걸 다 지우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해킹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도 깜짝 놀라서 나 이거 다 지워버렸거든. 도대체 이 레드잼이 뭐야? 레드잼이 뭐길래 이거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 당한테는 한두 명이 아니야. 그리고 당한 규모도 우리처럼 소액이 아니라 몇백만 원까지 되는 사람이 많은 거야. 어떤 기자도 본인이 또 당했나 봐. 해킹 당한 거를 기사로 썼어. 근데 우리랑 똑같아. 아이템으로 현금 거래가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하지. 최대 4개월간 수백만 원씩 털렸다. 해킹 터졌는데 게임 상위권이라고 자축하고 있다.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전화가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그놈의 코로나로 인해서 고객센터가 지금 전화가 안 돼.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꺼져버리는 거야. 양해하지도 않았는데 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꺼버리냐고. 전화가 되면 최고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두 번째 채팅 상담, 세 번째가 클레임을 청구하는 거. 근데 나는 클레임을 먼저 청구를 했는데 2주가 기다리고 나서 환불을 못 받았어. 안 돼서 다시 채팅 상담을 하고 바로 환불을 받았어. 요즘 같은 시국에는 전화 상담이 안 되니까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고객센터 칸이 있어. 거기다가 내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전화가 오는 방법이 있고 채팅 상담도 창을 찾아가기가 되게 어려워.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쉽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세요를 누르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누르고 밑에 채팅 상담이 나온대. 이런 식으로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 4월 4일날 내가 클레임을 신청했잖아. 이걸 인지하자마자 건별로 다 넣어야 된대. 그래서 11만원씩 총 4건 입력을 했어. 이렇게 적고 나서 무려 2주 뒤에 답장이 와. 신고 내용 검증 불가. 왜? 그러니까 화가 났잖아. 밑도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오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채팅 상담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따지니까 바로 해주더라고.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클레임 신고 해봤냐는 거야. 응 했어. 근데 안 해준대. 그렇군요.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답답한 거야. 내가 더 답답한 거야.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빨리 환불해줘야지. 제가 직접 확인할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답변을 해달래. 어떻게 알게 됐냐. 혹시 주변에서 구입한 가능성 없을까요? 혹시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태블릿 PC 쓰세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대. 72시간 정도. 며칠이군요? 5분 뒤에 환불됐다고. 거의 내가 본 모든 사례들이 환불을 받았어. 다만 클레임 청구한 사람들은 답변을 기다리느라고 아직 환불을 못 받았고. 근데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치. 왜냐면 내 로그인 기록을 보면 평소에 쓰지 않네. 접속 기록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넥슨에 물어봤어. 뭐라고 답변이 왔게? 너무 안타깝다. 구글에 가서 환불을 받아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구글 고객센터 가서 환불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수사기관 결과를 자기한테 보내주면 자기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안 해준다는 거지.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결제 수단을 삭제를 하세요. 두 번째, 2단계 인증을 꼭 설정을 해둬라. 세 번째, 만약에 해킹을 당했다면은 채팅 상담이나 콜백을 통해서 바로 환불을 받아라. 근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결제 수단 말고 딴 데는 안 전화가?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은 지금 다 등록된 거 거의 삭제를 했고 2단계 인증을 했어.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게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신용카드 한도까지 결제한 케이스도 있었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딱 44만원만 해킹하고 가져주신 해커들일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해킹을 하더라도 그렇게 감내할 수 있을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100만원 해킹을 당하면 아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마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아. 21세기를 맞아요. 맞이한 지가 왜요? 아주 호되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는. 유한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방심하면 언제든 털릴 수 있으니까 2단계 인증과 결제 수단을 삭제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계세요.